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출동한 경찰관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, 다름이 아니고 그 연세중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. 네. 네, 여기가 지금 그 신도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역 주민분들이 좀 반대하는 집회를 좀 하고 있어요. 신고는 됐나요? 아, 신고됐죠. 신고됐으니까 이제 경찰관들이 지금 많이 배치돼 있어요, 이 주변에. 아니, 사람들이 안 모여야지 네, 되는데, 나가다 그러니까요. 보니까, 아니, 말이 안 되잖아. 어폐가 있어요. 자기네들은 되고, 아니, 그 사람들 뭐 예배 드리거나 말거나, 그거는 어차피 뭐 안전하게 하겠죠. 근데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하는 거는 또 무슨 어불성설 아니에요? 그리고 아, 저는 그러니까요. 아침에 분명히 문자를 받았어요. 재난본부에서. 여행도 삼가하고 모임도 하지 말라고 문자가 맞아요. 왔는데, 집회 그 사람들은 뭐 골드라벨이에요? 맞아요. 저희도 그래서 아니, 집회를 그리고 거의 지금 주도하는 입장인데, 군부대도 같이 막 900명이 걸리고 이러는데, 어떻게 경찰들은 그러면 안전하냐고요, 우리 젊은 청년들은. 그러니까요. 아니, 자기네들 집회 저희도, 신고 몇명 해가지고 쇼하는 거 아니냐고요. 보니까 뭐 찍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 어느 답답하죠.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런 거 허락해주지 말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, 그러니까요. 뭘 맡겠다고 자기들이 뭐를 위해서, 그러니까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네, 내로남불이네요, 그러면? 경찰이 지키면 코로나 안 걸려요? 그렇진 그죠, 않죠. 저희도 순경님? 이제 확산, 네, 맞죠.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, 그 사람들 행동이.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어디 단체예요? 저희도 이제 여기는 이제 지구대 근무다 보니까 이제 정보경찰들이랑 경비경찰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지역 주민분들인 것 같아요. 여기 좀 지역 말이 안 되는 주민분들. 게 집회 신고 분명히 담당자 있을 거고요. 집회 아, 있죠. 신고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. 네, 맞아요, 집회 맞아요. 신고 뭐할수 있죠, 얼마든지. 그런데 지금 시국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자기들이 나와서 뭐 코로나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, 우리 저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저번 주였나도 무슨 현수막을 막그 주말에 불법으로 거셨더라고요. 근데 같은 단체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수공동 깨끗하고. 지금 지역에서 만약에 주민이라 그런지 뭐 외부에서 왔는지 그거는 알 바가 없고, 우리 조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 지역 주민,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교회에서 구청에서 해주기도 전에 그 수공동을 다 소독해 준 걸로 알아요. 그것도 매일 네, 어마어마한 분들이 맞아요. 인력 투자해서. 자기네들은 방역 하나도, 뭐 소독력 하나 뭐안 해주고, 마스크 하나도 맞아요. 안 해주면서 뭐 와가지고 피켓 들면은 코로나가 막아지는지 모르겠지만, 같은 주민이죠. 이제 저도 수공동 사니까.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아요. 생각이 그 어이가 똑같아요. 없는 거야. 우리 세상에 경찰들은 봉이에요? 세상에? 아니, 그러니까요. 이런 일을 안 만들어줘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. 모이는 자리는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구만. 그래서 맞아요. 이거 아, 저는 좀 알고 답답하셔가지고 싶어요. 신고하신 거. 어디서 신고했는지 이런 거다 오픈되지 않나요? 어느 단체인지. 제가 여기 한번 여쭤보고 뭐 어느 단체에서 온 건지 사장님한테 문자 한번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좀꼭 알아주세요. 나 지역 단체라 그랬는데 우리 수공동엔 그런 주민 없을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또 모르니까 한번 아니, 우리 애들이 알아보고. 지금 거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아니, 이거 지금 차도 없어. 마트도 안 가는데? 그랬더니, 엄마 진짜 사람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. 지금 차를 끌고 집안에만 있다가. 아니, 무슨 지네는 금태 두르고 무슨 뭐 방역단체도 아니고 뭐.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아니, 참 맞아요. 교인들이 저희도 그래요. 착하네. 그런 꼴은 보고 있고. 알겠습니다. 맞아요. 문자 좀 주세요, 선생님. 네, 알겠습니다. 네.